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생 복리 증진에 써야 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일부를 공무원 주택임차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기금 144억 원을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조성해 이 중 118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대출을 시행 중이고 강원교육청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는 515명으로 전년보다 30% 119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신질환 산재는 5년 전 5명에서 지난해 33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철호 지사가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수도권 상가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 도민에게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서울 땅과 집 팔아 지방에 와서 살라던 이철호 지사의 가식적인 행보에 지방분권 정책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이철호 지사는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상가 두 채를 12억 4천여만 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